사약을 내서 죽여라. 인조가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자, 강행군에 이어서 1623년에 인조가 즉위하죠. 자, 인조는 왕이 오르기 전에 이 능양군으로 불렸던 인물인데요. 인조는 그 능양군의 동생이 능창군인데요. 이 능창군이라는 인물이 강해군한테 죽어요. 반란의 계수로 지목당해가 죽는 거죠. 동생이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이 능양군은 굉장히 뭡니까? 불안하게 살았겠죠. 말하자면은 자기 동생이 역적으로 몰려서 역적의 수괴로 죽었으니까 그 형인 능양군도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그 광해군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조심스럽게 살아와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인조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어디에 이제 교지를 내리잖아요. 교지를 내리면 자기가 절대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글을 쓰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으로 쓴 뒤에 황간 배고 100개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쓴 건 찢어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 인조란 사람은 남긴 글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글씨를 누군가가 흉내를 내가지고 왕위를 탈취할까봐 절대 그런 짓을 안 한 거죠. 그만큼 이 인조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인조는 재위기간이 26년인데, 그러니까 1649년까지 왕위에 있죠. 근데 이 26년 동안에 무슨 일을 겪어요? 중요한 두 사건이 벌어지죠. 병자호란과 정무호란을 겪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병자호란 때는 어떻게 해요? 청나라의 태종한테 무릎 꿇고, 그죠? 삼정도에서 굴욕적인 어떠한, 말하자면 패배를 시인하는, 그래서 그 신화가 되는 그런 어떤 절차를 겪죠. 삼전도의 굴욕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굴욕까지 겪고 이러면 또 그 다음 뭐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식들이 전부 볼모로 잡혀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식들이 큰 아들이 소현세자고, 그 다음에 둘째 애들이 복림대군이고, 뭐 그 밑으로 인평대군이고 막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몽땅 볼모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건데, 인조라는 사람이 그래서 아주 굴욕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왕위에 있지만은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자식은 이제 저기 볼모로 끌려갔는데, 이 소현세자가 그런데 청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제법 인정을 받아요. 네. 그리고 외교도 잘하고.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이 인조는 고집불통에다가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세자인 소현세자는 꽤 말도 잘 통하고,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이렇게 바닥에 퍼져가지고 그것이 인조의 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조가 이게 그때부터 뭐냐 하면은 약간 자기 자식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소현세자가 끌려간 지 이제 8년 만에 인질에서 풀려나가지고 돌아오게 됐죠. 그 자기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오랜 인질 생활을 풀고 이제 세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돌아오니까 자기는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 아버지는 별로 달갑게 안 보는 거예요. 망원경도 들고 오고, 뭐, 천주실이라는 책도 들고 오고, 막, 이렇게, 그 서양 문물들도 막 갖고 오고 그랬는데, 너는, 아버지를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고 오는 것이 자식된 도리냐. 그때 그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변했으면 엄청 변했을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개화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문명적으로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과학적으로 꽤 발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 그걸 이제 서양스적 물자들을 가져오자마자 그냥 다 태워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가 막 미워하니까 소현세자가 들어와가지고 알아놓았어요. 그 당시에 인조가 항상 믿고 의지하던 그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형익이라고 침 잘 놓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놓는 침은 번침이라 그런 침이에요. 이게 번침이 뭐냐 하면은, 침을 넣을 때 불에 달궈 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침의 명인이죠. 이 이형익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이형익이 보고 네가 소현세자를 좀 뭐 이렇게
돌봐라 뭐 이렇게 했는데 소현세자한테 침을 넣고 이랬는데 3일 만에 죽어버려요. 네, 3일 만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죽은 시신을 본 그 왕족이 말한 기록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자면은 이제 시신이 새카맣게 변했고 아홉 구멍에서 피가 흘러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 이게 뭐예요? 독살 당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인조가 자기 아들 소현사제를 독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뒤 상황을 보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 하면 큰아들이 죽었어요. 세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왕인 계승권자가 누구냐면 세손이에요. 그런데 복림대군 둘째 아들, 나중에 효종이죠. 효종을 세자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계승순위는 세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냐 하면 소현세자를 되게 미워했다. 첫 번째는 확실한 것이고. 두 번째는 소현세자가 급작스럽게 3일 만에 죽었다. 별다른 병적 징후도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인조가 항상 측근으로 뒀던 가장 믿고 의지하던 이형익이라는 그 의사한테 맡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침을 맞고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죽고 나서의 상황이 보니까는 독살당했을 때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했다라는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인조가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렇게 안 죽였다 치자는 거죠. 안 죽였다 치면 손자를 갖다 잘 근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 아들 소현세자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에 혜란이 됐냐면 소현세자의 부인 세자빈 강씨, 이 강씨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나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소현세자가 죽은 1645년 9월에 강빈을 제거하기 위해 한 가지 계략을 꾸몄다. 소현세자의 궁녀였던 신생을 매수하여 강빈이 인조와 조소용, 새롭게 세자가 된 복림대군 등을 저주하기 위해 대궐 곳곳에 사람의 뼈와 구리로 된 흉상을 묻어댔다고 고발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게 꾸민 짓이에요. 요 조소용하고 인조가 꾸민 거란 말이에요. 예. 물론 뭐 인조가 직접 가담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이 조소용이라는 인물이 꾸몄다는 건 거의 분명한 사실이죠. 나중에 밝혀지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게 대해서 이제 이런 고변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인조가 그 강변의 궁녀들을 잡아다 들어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갖다가 이 궁궐 내에 있는 옥에서 국문을 가하다가 걔들이 자복하지 않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강빈이 범인이라는 걸 밝혀낼 방법이 없죠. 그리고 1차 그걸로 끝나요. 1차 그거는 끝나는데, 이 강빈이 죽였다고 자기는 확실하고 있다가 이렇게 강빈이 죽였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는 왕의 처지가 되게 애매해졌어요. 죄도 없는데 몰아붙인 거잖아요. 근데 세자빈이라는 거는 간단한 상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세자빈은 나중에 왕비가 될 사람이고 이게 유림 집안의 대표자예요. 그 유림하고 잘못하면 크게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자빈을 막 죽이려고 한 거는 그러한 세력들하고 사림들하고 잘못하면은 척을 지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조는 또 하나의 사건을 또 꾸미게 돼요. 예, 그게 전복구의 독거물 사건이에요. 이게 전복구의 인조의 수라상에 이제 전복구의가 올라왔는데 그게 독거물이 발견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8명의 궁녀가 하옥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강빈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빈이 범인일 거다 이래 가지고 후원에다가 유폐를 시켜요. 가둬놓죠. 뭐 감옥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가둬놔요. 뭐 그래갖고 이제 이걸 비밀로 해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러죠. 이 강빈을.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며느리죠. 며느리를 또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것도 또 실패해요. 죄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증거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조가 이제 비망기를 내려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왕이 몰래 내리는 그 명령이 비망기인데요. 그걸 내려가고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강빈이 심양에 있을 때부터 엄밀히 왕위를 바꾸려고 도모했다. 뭐라냐면 소현세자로 왕위를 바꾸려고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인조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 했다. 이 얘기예요. 그건 뭐냐. 그래서 내가 이놈
죽였다 이 소현세자 죽인 것들이 그게 이제 실토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갑신년 봄에 청나라 사람이 소현세자 빈을 보내줬는데 그때 내관에서 강빈이 엄밀히 청나라 사람과 도모하여 장차 왕위를 교체하는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군왕을 해치려고 했으니 해당 부서로 하여금 율문을 상고에 품위하도록 처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화 중에 이시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당시 정성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시역이야말로 그러니까는 이게 몰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역 행위야말로 큰 죄인데 어떻게 짐작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 증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조가 그냥 화를 엄청나게 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대신들이 이거 좀 반란을 일으킬까 봐 굉장히 의심을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조정에서 굉장히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종원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강빈을 폐출해라. 그리고 사약을 내서 죽여라. 그 사실은 이 강빈은 아무 죄도 없어요. 결국은 사약을 받고 죽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자기의 손자들이 세 명 있는데 그 손자들을 전부 다가 유배를 보내요.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요. 이 제주도로 유배를 간다는 건 거의 죽을 고생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주도를 간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유배를 당해가지고 유배지에서 손자 둘이 죽어요. 또. 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죽고 셋째 막내만 하나 살아남아요. 예. 이럴 정도로 해서 결국은 보면 자기의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그 다음에 손자 다 죽인 거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 인조가 자기 왕위를 건드릴까봐 그것이 불안해서 그 불안증에 의해가지고 의심이 많아가지고 죽인 거라. 원래부터 의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반역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 자식, 그 다음에 자기 손자, 그 다음 자기 며느리도 반역으로 자기를 쫓아낼까봐 이렇게 두려워했던 왕이었다. 그것이 결국은 그 의심증이 결국은 이렇게 많은 혈육들을 죽이게 된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